오늘은 아무도 요청하지 않은 아, 왜 이렇게 부었냐 나 오늘 진짜 오늘은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우리 가족의 소중한 추억을 생각해서 아빠와 딸의 패션 룩북 아빠와 딸의 패션 룩북 아빠와 딸의 여름 썸머 패션 룩북 아빠 아들 한번 재밌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룩 조금 이상한데? 옷이 좀 작다. 어? 옷이 좀 작아졌어. 얼굴이 작아졌다고? 자기 신발은? 멋있을까? 이 첫 번째 룩의 컨셉이 뭐야? 옷까지 입었으니까 나도 꽃. 자, 첫 번째 룩. 애튼아, 일로 와. 애튼아. 좀 더 뒤로 가야겠다. 뒤로 갈 수 있나? 얼굴 좀 잘라야 돼. 자, 첫 번째 룩은 에트마의 꽃무늬 바지를 생각해서 꽃무늬 셔츠를 입었대요. 평소에는 약간 즐겨 입지 않는 어떤 특별한 날에 그런 셔츠입니다. 그렇지. 우리의 추억이 아주 많이 묻어나 있는 셔츠지. 여름에는 아빠의 그런 보통 편한복 운동 성능이 우수한. 그리고 최근에 자이씨가 지금 꽂힌 이거 가까이서 보여줘봐 여기 이 뭐지 이거? 머렐 하이드로목 머렐 하이드로목 이거 진짜 제가 강추합니다 이건 머렐 프레쉬 에트나의 룩을 소개해줘야 되는데 에트나 일로 와봐 이런 룩은 들어드리지 일로 와봐 이제 잘 에트나는 자자 보자 오 에트나는 그게 뭐야? 우와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룩이에요 아빠한테 가봐. 아빠한테 이거 주세요. 해 아빠. 아빠 이거 신어주세요. 아빠. 응. 아빠. 패션 룩. 아빠랑 패션 룩. 자 패션 룩. 자 집 앞에 아빠랑 슈퍼 갈 때. 슈퍼 갈 때. 자 일단 슈퍼 갈 때 아빠가 신발을 버려야 되는데. 아빠 신발이야 그거는. 그러면 편하게 갈 때 크록스가 짱이죠. 그렇죠. 또 크록스. 크록스 러버입니다. 옳지? 약간 찢지 안 보이는 흰 셔츠 바통에서 선물 받은 장난 알았어 안 물어봤어 이 셔츠 진짜 마음에 들어 이 티셔츠 이 티셔츠 마음에 들어? 찢지 안 보여서 찢지가 안 보여서 소재도 되게 좋아 약간 나 어? 씨 어디서부터 찍어야 돼? 반바지는 코스에 안에다가는 저 나이키 저 뭐라 그래? 에트나? 어 에트나 어디 가? 에트나 어디 가? 이 코스 에트나 씨 이렇게 굉장히 탁 쇼트해서 아주 좋고 실력을 들었지 않았어? 3년 전 그러니까 머리는 약간 부시시하게 오전에 머리를 안 감고 어 그렇지 에트나 씨 에트나 일로 오세요 어 어디 갔어? 선물을 준 거
귀여워가지고 꾸민 듯 안 꾸민 듯 진짜 재밌는 거 많지. 당근도 있고. 애차 또 뭐 있어? 당근도 있고 여기 토마토인가? 토마토도 우리가 샀고 배도 샀네. 배. 우와. 우와 배도 샀고 쪽파인가? 양파? 이거는 뭔지 모르겠다. 자, 세 번째 룩은 자기 씨가 약간 머리는 뭐 뭔데? 머리 약간 내추럴. 내추럴이야? 또? 그냥 머리 안 감은 거 같은데? 그게 내추럴. 아, 다리를 오마봐. 이번에 컨셉은 약간 시칠리아. 시칠리아 룩이야. 시칠리아. 베트남은 제가 자라에서 사준 위에 티셔츠인데 아따 위에가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파여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바지는 폴로 랄프로레인가? 폴로 랄프로레. 베트남은 이렇게 아이 귀여워요. 그러니까 아주 시원하게. 자기 씨 머리 스타일을 모자를 쓰고 있던지 벗던지 아, 좀 어떻게 좀 해봐. 저 거울 예쁘다. 그러니까 거울 예쁘지. 머리는 좀 어떻게 해? 머리는 지금 안 되고. 머리는 왜 지금 안 되는데? 우선 나는 옷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뭘 옷이 없어? 옷이 엄청 많지. 반스를 저희가 웍스아웃 네. 세일할 때 가가지고 2만원 주고 샀거든요. 여기 좀 더 밑으로 보여줘야 돼. 진짜 잘 샀어 저거. 레어템이야. 요즘 맨날 신는. 그러니까. 때마다 신는. 그러니까. 일단 오케이. 자기 머리 스타일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셔츠도 실키. 이건 시칠리아에 샀잖아. 시칠리아 빈티지. 우리 거기서 빨레르모에 샀잖아. 빨레르모. 빨레르모 빈티지야. 이제 평소에 그냥 모자를 이렇게 쓰고 다니지. 근데 모자를 좀 들고 왔는데. 그러니까 가방에 있네. 가방에 있다고? 어, 차에 있대. 조심. 아 예쁘네. 그르그르그르그르그르그르그르. 베트남 공주 어디 있지? 베트남 공주님. 베트남 공주 여기 있는데. 베트남 공주님. 아빠. 왜? 아빠. 네 아빠. 사랑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우와 애초에 거기도 올라갈 수 있어? 진짜 잘 올라간다. 이번 룩의 컨셉은 헨님 호캉스 룩. 에트나는 약간 이렇게 시원한 원피스 헤블레블레블레블레 해가지고 바람 잘 통하는 거. 머리는 또 삐삐머리에다가 귀엽게 엄마의 목걸이를 또 저렇게 해가지고. 아빠는 아빠. 자기 그 티셔츠 5,000원 주고 산 거 얘기해야지. 어, 이거 5,000원 주고 샀고 이때도 저... 이것도 거의 많은 거. 이것도 빈티지 동료. 어, 빈티지. 이 US Air Force의 주머니가 없어. 단점인데 하지만 여기 히든 포켓. 나 챔피언. 진짜 어? 나의 데일리 슈퍼. 슈퍼 데일리 모자지. 슈퍼 모자지. 자기 씨 모자 보죠. 몇 년 썼지? 엄청 오래 썼지. 그거 우리 홍대 빈티지샵에서 산 것 같은데? 자기 일할 때. 그러니까 2015년이면 내 룩은 이거야. 뭐 없어 옷은. 난 옷도 잘 모르겠고 그냥 나는 신발에 포인트를 주는 편이지. 이것도, 이것도 2만원 주고 산. 진짜 자기 씨 뽕을 빼네. 일단 아빠랑 외출할 때 이렇게 다 포인트입니다. 약간 축구 같으면서도 깔끔한 브레이크 아주 반스에 약간 유니크한 것들. 아 귀여워요. 괜찮아? 뭐였냐 오늘? 어제 뭐 먹었지? 피자 먹고. 피자 먹고 뭐 먹었나 내가? 야 아빠 또 그렇게 깔고 온 게 완전히 입고 오는데. 에트나 씨, 에트나 씨 패션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엄마가 바지랑 티셔츠를 자라 애기에서 사줬는데, 베이비에서. 자, 아빠의 룩은 자, 에트나의 핑크에 약간 체크 바지를 체크 넣었지. 그렇지, 거기다 넣었지. 그 다음에 블루 포인트. 블루 포인트. 한번 잡고 이 삼각형으로 밸런스 유지하고 그 다음에 한결 같은 그 꼭대기 모자. 펜트하우스는 항상 이렇게 모자로 펜트하우스야 그게?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다 선크림도 항상 바르지 않고 다 태닝이야 그냥 자연 태닝. 오케이. 이번 룩은 마지막 룩인데 약간의 좀 컬러 베리에이션의 살짝씩의 그런 까나춤의 알바와 딸 컨셉을 맞춰가지고 이런 식의 느낌. 하지 마. 싫어. 싫어하잖아. 어 아빠 아야 있다. 아빠 아야 있다 예튼아. 아빠 아야 있는데. 어떡해? 근데 아빠 호해줘. 아빠 해, 아빠. 아빠. 아빠, 일어나세요. 아빠. 아빠, 일어나세요. 해줘야지. 아빠. 아빠한테 뽀뽀해줘. 뽀뽀, 아빠 뽀뽀. 응. 아빠, 일어나세요. 해. 아빠한테 해야지. 그러니까. 어, 아빠 일어나세요. 어잉? 가방이. 오늘 우리 가족의 또 다른 추억을 만든 거예요. 밥 먹자 이제. 밥 먹자. 일로 오세요. 밥 먹읍시다. 그렇게 좋아? 몸이나 자오 몸이 자오 Bye.